안녕하세요. 박담미입니다. 주말 텃밭에 나왔습니다. 아우, 고추가 밑에 이렇게 예쁘게 익어갑니다.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. 아우, 풀이 장난이 아닙니다. 풀 다 뽑고요. 3단줄 매주고요. 또 들깨 좀 보세요. 들깨는 이게 키가 컸는데 이 풀이 풀인지 들깨인지 뭐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. 이거 다 정리해야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제초제를 뿌릴 수도 없고 지금 다 캐야 됩니다. 또 농사라는 게 이렇습니다. 이렇게 풀이 옥수수인지 풀인지 또 풀이 옥수수보다 더 크려고 합니다. 지금 그리고요 옥수수가 이렇게 열리긴 많이 열렸는데요 지금 추비를 또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. 키는 적은데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. 근데 아무래도 이게 빈 껍데기 같아요. 지금 이게 알갱이가 여물게 하려면 지금 여기 풀 뽑고 지금 거름을 줘야 될 것 같아요. 아, 장난 아닙니다. 지금 풀이 그래도 제초제를 줄 수는 없고 그냥 캐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요 이 가지는 왜 이렇게 열리지도 않고 이렇게 잎사귀만 무성하죠? 가지는 또 이렇게 지금 시장 가보면 가지가 굉장히 싼데요. 이렇게 겨순치기 다 해주고 했는데도 이렇게 열리지를 않고요. 빈 나무만 있네요. 언제쯤 열리는 건지. 하, 농사 이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밭에 오면 막 힘이 넘칩니다. 이 풀을 다 뽑고 지금 거름 주고 풀 뽑기 하고 고추 또 3단줄까지 다 맸습니다. 고추는 이제 정리가 됐고요. 아, 장마 속에서 정말 이 풀이 깨보다 더 많이 자랐습니다. 지금 한 번은 뽑아주면 그 다음에는 이 깻잎에 가려서 좀 풀이 덜 나지 않을까요?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장난 아니네. 꽃들은 이렇게 이쁘긴 할 텐데 봉숭아 꽃이 너무 이쁘네요.
저녁이 늦어가지고요. 지금 제가 너무 힘들어서 쉬려고 하다가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옥수수가 키가 이렇게 안 자라네요. 키가 1m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아니 1m 제가 50이니까 1m 한 30. 옥수수 두 개나 짜는 거.